파는 심을 제거하여 곱게 다져줍니다. 마늘은 꼭지를 제거하고 밑면을 잘라 편편하게 한 다음 곱게 다져줍니다. 도라지는 돌려뜯기하여 껍질을 제거합니다. 0.6, 1cm, 길이 6cm로 썰어 속물에 담궈줍니다. 당근은 껍질을 벗긴 후 0.6, 1cm, 6cm로 썰어줍니다. 쪽파는 6cm로 잘라 소금, 참기름에 묻혀놓습니다. 표고버섯은 밑둥을 잘라내고 1cm로 자릅니다. 소고기는 핏물을 제거하고 0.4, 1cm, 길이 8cm로 자른 후 칼집을 넣습니다. 설탕, 참기름, 간장을 넣어 표고버섯 양념을 해줍니다. 설탕, 깨소금, 후추, 마늘, 파, 간장, 참기름 넣어 고기 양념을 해둡니다. 고기에 재워둡니다. 꼬지에 식용유를 발라 매끄럽게 만들어 둡니다. 달걀은 약간의 소금을 넣어 풀어두고 밀가루는 덜어 놓습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도라지와 당근을 데쳐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도라지를 볶아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당근, 소금을 넣어 볶아줍니다. 표고버섯을 볶아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고기를 넣어 익혀줍니다. 이때 너무 강한 불로 하시면 고기가 갑자기 수축하므로 이때는 불을 좀 약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꼬지에 색을 맞추어 꼽아줍니다. 두 개가 넣는 순서가 동일해야 합니다. 끝에 길이를 잘라줍니다. 밀가루 뒷면에는 많이 묻혀주시고 윗면에는 조금만 묻혀서 털어줍니다. 달걀물을 씌워 지져냅니다. 이때 젓가락을 이용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살짝 붙여줍니다. 꼬지를 살살 돌려 뺀 후 완성 접시에 담습니다.